있다. 응? 끝이 없을 것이. 야. 안녕하십니까. 대마기행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사방 팔방 온통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여기 서 있으니까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이곳은요, 국내 유일의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대마기행 길 여정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레디 고! 한없이 넓은 지평선 위로 민초들의 숨결이 내려앉은 전북 김제. 근대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품은 이 땅은 오늘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주었습니다. 모진 추위를 이기고 새봄을 준비하는 생명의 땅, 그 약동의 기운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전라북도 김제는 호남을 대표하는 곡창지대입니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 중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흙이 좋고 물이 풍부해서 예로부터 벼농사가 발달했었죠. 김제의 농경문화는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역사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일찍 나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벽골제를 지금 오다 보니까 이게 벽골제라고 해서 왔는데, 네. 어마어마해. 이게 길고 엄청 넓군요. 크죠. 네. 벽골제는 벼농사에 꼭 필요했던 물을 저수해 놓았던 제방입니다. 그래서 호남 평야는 농업 기반 사회에서는 정말 나라의 곡관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벼농사에 필요했던 물을 저수해 놔서 필요할 때마다 수문을 통해서 내려온 물로 농사를 지었죠. 예. 여기서 흘러나온 물들로 호남 평야의 대부분이었던 김제 뿐만이 아니라 부안, 정읍, 태인, 신태인까지 호남 평야의 대부분을 적셔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심장 역할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아직도 벽골제는 농경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인 서기 330년경 우리 선조들은 물을 가두기 위한 제방을 쌓았는데요. 제방 길이만 해도 3.3km, 저수지 넓이는 여의도 4배에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하니 그 당시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엄청난 대규모 공사였죠. 우리나라 최고의 제방 김제 벽골제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이게 쌓았을까요, 이 제방을? 한 연인원 32만 명이 동원된 아주 국가적인 큰 토목 사업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흙덩이를 정말 지게에 나르고 날라서 그리고 또 다지고 다져서 만들어진 선조들의 그 노력의 결과물이죠. 그 옛날 제방을 쌓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수고를 감내했을까요? 농사짓기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여기에 더해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그것들이 있었기에 국내 최고의 곡창지대라는 비옥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벽골제에는 당시의 농경문화를 잘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이 농기구에는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슬기가 담겨 있는데요. 농경 문화를 잘 모르는 요즘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 현장이 되어줄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민간 신앙에서 나오는 무슨 국식 숭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스님 보면은 거죠, 지금 저기
잔밥 먹이기라고 하는 잔밥 네, 풍속인데요. 네. 지금 배앓이를 하는 저기 손주가 누워 있어요. 할머니가 저 자루에 있는 쌀을 한 큰 치고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손 하듯이 이렇게 배를 문질러 주거든요. 아 배를 문질러 주네. 네, 우리 순환기 계통이 배 아플 때 엄마 손은 약손 하면 낫듯이 그렇지, 그렇지. 네, 했던 풍속인데요. 잔밥 먹이기를 통해서 쌀은 정말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네, 그래서 쌀을 이렇게 보자기에 넣어서 배를 문질러주는 잔밥 먹이 하는 광경입니다. 참, 우리 초등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저희 큰애 아팠을 때 지금 했었거든요.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잔밥 먹이기.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평야. 마치 시간을 거슬러 먼 과거로 온 느낌인데요. 제가 실제로 그곳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영상관에서 만난 김제의 옛 풍경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와, 이거 쫙, 이야, 이야, 이건 아주 장관인데. 이건 우리 마가 볼 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설명하는 것보다 디지털 영상을 통해서 그렇죠. 와 이건 진짜 실감이네. 손녀들의 또 지혜도 배우고 손에 손을 잡고 가족들과 함께 엄마 아빠 함께 와도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김제 적극제 농경문화 박물관 디지털 영상관입니다. 이것이 나오십니다. 김제에서 나오는 풍성한 곡물 중에 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제에는 콩을 이용한 두부 음식도 발달했는데요. 이 두부로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야, 이 강렬한 빨간색이 보기만 해도 입맛을 돌게 만드는군요. 이게 뭐예요? 네, 짬뽕 순두부라고요. 짬뽕 순두부. 예. 짬뽕 순두부를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조금 술을 먹고 다음 날 짬뽕을 시켰어요. 아, 짬뽕을 시켰어요. 네, 네, 짬뽕을 시켰는데 아, 속이 안 좋다 보니까 면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동생이 순두부를 이제 짬뽕 면을 싹 빼고 예. 순두부는 있으니까 예. 순두부를 끓여서 넣어서 먹었더니 아우 좋아 맛있더라고요. 얼큰한 짬뽕과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의 만남.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한 잔 생각나실 것 같네요. 내가 갖고 형, 네. 맛있네. 맛은 좋아. 저희는 김제 특산물로 해가지고요. 논콩으로 해가지고. 논콩. 예, 원래는 쌀이 유명한 걸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콩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아, 콩도 예, 예. 특산. 김제 축산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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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언제부터 이거 축산콩을 가지고 이렇게 순두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 삼형제가 하는데요. 아, 예, 이제 삼형제가? 제 동생이 15년 정도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해서. 이 순두부를? 예, 예. 콩은 밭에서만 나는 줄 알았는데요. 김제 농민들은 넓은 논을 이용해서 콩도 재배합니다. 부드럽고 고소함이 일품인 논콩. 동생 조근수 씨는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 순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기계식으로 하면 쉬운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계로 하게 되면 좀 딱딱하거나 맛이 좀 쓴맛이 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갖고 할 경우에는 쓴맛이 안 나고 약간 단맛이 나면서 고소하면서 훨씬 맛있습니다. 콩을 삶고 간수를 빼는 등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손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논콩이 가진 이 특유의 부드러움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제가 전국을 다 다니면서 예. 맛을 안 본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맛이 있구나. 손님들이 올 것 같다는 거 그냥 반은 내가 점수를 줄 수 있어. 예. 논콩으로 만든 순두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맛이 예, 예. 아, 더 고소하다 그럴까? 부드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예. 심심하면서도
아주 간이 참 잘 돼 있다. 모든 사물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김제 역사에도 영광의 빛과 어둠의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호남 제일 곡창지대 김제는 그 이름값을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다리가 김제 새창이 다리입니다. 지금 아래로는 만경강이 흐르고 있어요. 1933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김제 평화에서 재배된 우리의 쌀을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 다리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가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얘기죠. 네. 우리의 김제 농민들이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쌀이 이 다리를 통과해서 일본으로 반출될 때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김제 죽산면을 걷다 보면은 이국적인 외관을 지닌 한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을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이 건물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여기가 지금 하시모토 농장 사무소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일제강점기 때 네. 하시모토 나카바라는 인물이 네. 이 죽산의 60% 되는 땅을 경영했던 그 사무소예요. 그러니까 이 죽산 땅을 거의 하시모토가 그렇죠. 다 가지고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그 다 그 돈 주고 샀나요, 뭐야? 수탈을 했죠. 아, 이거 참. 토지 조사를 할 때 말 그대로 지금처럼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오라고 해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김씨 땅, 여기서 여기까지가 박씨 땅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가 안 돼 있을 때인데 띄어 갖고 오라니까 그래 모르는 민초들이 그냥 이거 띄어다 주면은 친일파들이 예.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박씨 땅이니까 이거는 박씨 땅 아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탈된 것이 60%나 된다고 해요. 다 거짓으로 그려가지고 그렇죠. 서류를. 네, 그러니까 그를 모르는 민초들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수탈을 한 거죠. 지금은 사무실과 사택만 남아있지만은 원래는 건물도 더 많고 부지도 넓었다고 하니 그 당시 하시모토란 자가 얼마나 기세등등했을지 짐작이 가더군요. 조상 대대로 붙여오던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농민들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곳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같아요? 뭐 같아 보이세요? 돈 꿰청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가 금고였어요. 금고. 네.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겠어요? 와, 그럼 이게 다 네. 돈을... 그렇죠. 여기다 쌓았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는 쌀은 넣지 않고 돈을 갖다가 이렇게 쌀 정도면은 그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초들의 피와 땀과 살을 갖다 응축해 놨던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얼마나 많은 돈을 수탈해 가지고 그렇죠. 여기다 네. 그냥 쌓았을까? 그렇죠. 가장 풍요로워서 가장 돈을 아니 쌀을 가장 많이 그 생산했던 것이 바로 이거 김제 사람들인데 가장 굶주린 사람들도 바로 이 김제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수탈을 당한 곳이 김제고 마지막까지 수탈 당한 곳이 바로 김제이기 때문에 얼만큼을 쌀을 수탈해 갔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초들의 애달픔과 애절함을 담은 12권의 태하소설 아리랑. 아리랑을 쓴 조정래 작가는 소설 속에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우리 민족의 서름과 나라를 되찾으려는 강인한 민족혼을 담았습니다. 작가가 소설 속 배경을 김제로 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하면서부터 이 땅은 순환과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침략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모자라는 곡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제 만경평야는 한일 병탄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본의 수탈이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해방이 되는 그날까지 이 한반도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심한 수탈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농토를 잃어버리고 저 먼 만주 땅까지 이주 방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땅의 역사성이 곧 아리랑에서 그 발원지를 김제 만경평화로 잡게 했던 것입니다. 김제 죽산에는 아리랑 소설 속 공간들을 재현해 놓은 아리랑 문학마을이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처럼 그냥 생생하게 재현해 놓았는데 눈에 가장 띄는 이 정미소에 먼저 들어가 봤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이게 저기 뭐 정미소의 도정 기계 아니에요 이게? 예, 예. 네? 쌀을 이렇게 쌀을 도정하는 도정 기계죠. 네. 이 도정에는 쌀이 도정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쌀을 도정을 해서 분산항으로 갑니다. 분산항으로 가서? 네, 분산항에서 가서 이렇게 적재를 많이 했다가 배로? 네, 배로 이제 일본으로 싣고 가는 거죠. 아, 수탈항을 가도 일본으로 네. 보낸다? 네. 쌀을 수탈을 해 가야겠는데 자기네 이빨 다칠까 봐 돌멩이와 겨를 골라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미선소라는 공간을 만듭니다. 근데 네모난 그 나무 깍대기 위에다가 이렇게 맑은 유리를 깔아서 한 쌀을 한 대박씩 넣고 그 돌멩이와 겨를 이렇게 그 고르는 작업을 시키는데 그거는 여자들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큰딸들이 여기에 미선소에 출근을 하면서 배를 골아서 왔겠죠. 당연히 정신을 못 사갖고 왔을 것이고요. 이게 배가 얼마나 고파요. 배가 고픈데 그 하나를 못 먹습니다. 무서워서. 돌아다니면서 감독하는 친일파가 있으니까. 그러면 쌀 반알짜리를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삼킨 이렇게 오물오물 씹어요. 그러면 친일파가 지나가다가 보고 그 오물오물한 입을 쫙 벌려서 그 쌀이 이빨이 껴있으면 그날 매질을 하고 내일부터 못 나오게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미선소에 와서 일하는데 내일 못 나오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내가 벌어야 내일 우리 식구들이 먹고 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벌을 체벌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픈 흔적들이 살아있는 곳이 네. 이 정미소구만. 네. 일제로부터 당했던 서름과 고통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해방된 지 77년이 지났지만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요. 이번에 들어간 곳은 왠지 으스스했는데요. 농민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주재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경찰서입니다. 취조실. 네. 아, 없는 죄를 만들고 뒤집어 씌우는 데구나. 네, 그렇죠. 그것도 뭐예요? 이곳은 벽광고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열어보면 지금은 공간이 이렇게 넓게 해서 저 같은 사람 장롱 같아. 네, 저 같은 사람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크기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여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좁은 공간에다가 아무리 그때 그 당시에 잘 못 먹었어도
남자 장정들을 여놓고 탁 닫아요. 그러면 가슴이 우지직 부서지고 그렇게 잔혹했다고 해요. 선생님 들어오시게 돼. 들어오시게요. 문 닫아봐요. 문을 닫을까요? 무시워라. 야, 이건 앉질 못하겠어. 그쵸. 앉으려고도 이게 네. 딱 닿아버리니까. 문 안 열려. 지금은 넉넉해. 근데 네, 이제 네. 만약에 이게 몸이 큰 사람은 일단 숨을 못 쉬겠다. 네. 답답해서. 와, 하여튼 고문도 참, 네. 아, 나쁜 놈들. 이렇게 이런 고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숨을 못 쉬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절식시키는구만. 아리랑 마을에서도 눈에 띄는 한 곳이 있는데요.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하얼빈 역을 축소해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네. 권총으로 2등 박물을 저격하는 장면. 그렇죠. 그죠? 네.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안중근 의사는 이또 히로부미의 얼굴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매스컴이 잘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희뿌연 사진이 하나 한 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런데 예. 사람들이 많이 내리고 막 몰려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내리고 나서 보니까 들쑥으로 한 노인네들이 몇 명이 내리더랍니다. 그런데 예. 아마 저기서 저 중에 이또 히로부미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또 하니까 이 노인네가 딱 쳐다보더래요. 이또 하니까. 예, 그래서 탕탕 세 방을 쏘고 혹시나 저 늙은이가 아니면 뒤에 있는 늙숙으리 한 늙은이들일지도 모른다 해서 두 방을 더 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했다고 합니다. 이또 하고 불렀더니 네. 쳐다보더라. 네. 그래서 그 순간에 네, 저격을 했군요. 네. 이야. 아주 아주 안중근 의사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주 늠름하잖아요. 그렇죠. 조정래 작가가 징계 맹경이라 표현한 김제 만경으로 걸음을 옮겨 봅니다. 이곳에는 들리지 않고 가면 서운한 명소가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이곳은 나무 위에 집이 있으면 새 집도 아니고 사람 사는 집인가 뭐야? 거기 누구 계세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 집이에요? 새 집이에요? 뭐 사람 사는 집 같지는 않은데. 예,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둥지 같은 나무 위 집이에요. 둥지 같아, 둥지. 예, 아 맞습니다. 저도 새 둥지. 와, 이거 재미난데. 예. 나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올라오세요. 아니 무너지지 않을까? 그거는 나도 보증할 수 없어요. 야, 그거는 보증할 수 없어. 올라가셨는데 나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한번 올라오세요. 야, 이거지 아주 신기한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나무 위에다 집 져놓고 이렇게 장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야, 이거 험하다, 험해. 무슨 정글에 탐험하는 것 같아. 탐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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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아주 맨질맨질에 타라가지고. 야, 야, 이거. 제가 야. 올라오셨네요. 아이고, 난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왔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말이죠. 예. 시골 동네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나무 오는 사람들이, 나무꾼들이 예. 이런 나무
통나무를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 봤어 옛날에.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약간 어릴 때 비밀 기지라든가 나만의 아지트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아지트가 예, 있다고 예. 자기들만 몰래 만들어 놓는 거. 맞아요. 나 그런 거 연상을 했어요. 예.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미준호 씨는 건강을 잃고 방황하다가 아내의 고향인 김제에서 터를 잡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트리하우스를 짓기로 결심했지요. 옛님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우리도 이렇게 할 때는 돈에서 난리 났어요. 도대체 뭐 할 거냐. 예.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옛날에는 동네 분들도 그 이 나무 밑에서 쉬었대요. 나무 농사하다가. 그렇죠. 여기서 쉬는데요. 네. 근데 그 마을에 그 마을 회관 생기고 난 후에 다 그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나무는 사람들이 오지 않은 장소가 돼버렸고, 더구나 우리가 여기 왔을 때는 이 주변에 다 쓰레기장 되고 있었어요. 여기가 쓰레기장? 네. 그 나무 밑 주변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는 굉장히 이 나무가 우리 동네 사람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살아왔던 나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람이 오지 않은 장소가 돼버리니까 왠지 나무가 외로워 보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트리하우스 만드니까 요즘은 젊은 가족들이 놀러 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겠어요. 예, 애들 소리 나오잖아요. 아, 재밌다 멋있다.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지 뭐. 예,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애기 소리 좋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우리 마을에서도 굉장히 자랑거리가 됐고. 글쎄요, 자랑거리. 네. 이 동네의 자랑거리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나무도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예. 조용한 농촌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트리하우스는 사람들의 꿈과 행복을 머금으며 오늘도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열면 우와! 와 이것도 다른 세상이야. 맞아요. 와, 문 열으니까 네, 우리 나무 위에 새가 된 거예요. 예. 완전히 나무 위에 사는 사람들 같더냐고. 예. 이야, 둥지 위에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이야. 미진호 씨는 일곱 식구가 살던 자신의 집을 아예 카페로 만들었어요. 오랜 세월. 폐가로 방치되어 있던 한옥을 10여 년에 걸쳐가지고 손수 고쳤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늑한 공간입니다. 어떻게 이 카페를 내줄 생각을 하셨어? 저희 가족이 원래 티타임 하는 걸 좋아했고 네. 여기를 이렇게 꾸미는 것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빠가 만드신 건데 아, 가족을 위해서? 네. 방문객 맞이하듯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뵙다 보니까 아, 카페를 열어야겠구나. 아. 그래야지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찾아주실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창업을 했어요. 네. 오시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네. 배려를 해주신 거야. 네, 배려를? 저희가 느끼는 이 여기에 너무 좋은 그 행복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함께 행복해 하시면은 저희도 너무 더 행복할 것 같다. 지금도 두 분이 가족들이 다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아. 표정들이. 네. 근데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 거의 29년 전에 예. 예, 만나가지고 뭐 일본에서도 살고 한국에서 살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김제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저도 내 팔자가 무슨 팔자인지 여기까지 왔나. 팔자. 이런 데서 왜 살아야 될까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제가 꿈꿨던 꿈이 이루어진 게 다 여기 김제에 와서 이루어졌었어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기가 딱 그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일본 홋카이도 출신인 미준호 씨.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던 미준호 씨 가족을 따뜻하게 안아준 김제는 이제 가족 모두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 이런 것도 좀 더 발전적으로 더 해볼 생각 없어요? 더 그런 꿈도 있을 것 같은데 계획 같은 거. 이게 우리 집 가훈이에요. 오늘도 우리 집 공사 중. 인생도 행복도 공사 중. 공사 중. 항상 ING네. 네. 공사 중. 네. 친구들 보면 야, 이게 지저분한데 왜 완성 안 했어? 근데 저는 완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만드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인생은 완성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미진호 씨의 이야기가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김제 만경에는 마을 보수처럼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 또 있어요. 요즘은 주변에서 보기 힘들어진 제재소. 젊은 세대들은 영화 속에서나 제재소를 봤지 않을까 싶은데요. 쓰임새에 맞게 나무를 잘라서 말리는 제재소. 저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우, 나무 향, 나무 냄새가 이렇게 나네. 이 집은 모양인데. 야, 계세요? 뭐 아무도 안 계신 뭐야? 야, 크다. 아주 톡 좀 봐. 와, 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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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되세요? 이장입니다. 이장? 예. 이장이 더 높은가 사장보다? 훨씬 높죠. 높아요? 예. 아, 그럼 또 이장님이랑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아, 반갑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제조소가 예. 이거 몇 년 됐어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아주 예. 그냥 소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아. 오래됐죠.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하시던 건데 제가 이제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대물림 하셨구나. 예. 옛날들 제조소 하면요. 예. 그 동네 최고야, 부자야. 옛날 얘기죠. 제조소, 방앗간, 예, 어? 양조장. 양조장. 이 세 예. 개가 완전히 동네 최고 부자들만. 지금은 제조소, 방앗간, 양조장이 예. 3대 업종이에요. 야, 격세지감을 느끼네. 예, 어? 그렇죠.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말로는 3대 업종이라 하면서도 67년 된 이 제조소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이곳에 아버지와 자신의 청춘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이겠죠. 유성기 대표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일에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난 제주 들어와서 옛날 생각해서 이장님 이거 톱으로 쓰는 것만 생각했어. 이 톱 날 지나가는 소리만 생각했지 이렇게 뭐 매끄럽게 무슨 작품을 만들고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옛날에 여기가 이제 제재소였을 때는 예. 그 원목을 가지고 제재만 했어요. 아, 원목 가지고. 예,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에다가 혼을 좀 집어넣는 작품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아, 그건 예술을 집어넣는 작품.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목공을 하게 됐는데. 아, 목공에. 제재소 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요건 안 되지만. 아, 돈은 문제 아니다니까. 그렇죠. 네, 즐거움이 있어야 돼. 사람 사랑하는 네. 즐거움. 그럼 여기서도 일반인들 와서 이렇게 목공 체험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해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가장 쉬운 것이 일단 이제 저는 도마 쉬운 만들기죠. 거로 만들긴 거예요. 아, 그럼 도마 한번 해보실까요? 아, 이거 도마? 예. 저도 도마 만들기에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나무의 결과 촉감이 그대로 전달되는 이 도마 만들기 체험은 참 특별했어요. 매끈하게 다듬은 도마를 아보카도 오일로 칠해주면 작업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하나뿐인 도마가 완성된 겁니다. 자, 팀장님, 한번 마지막에 테스트. 자, 이 정도면 된 거예요, 뭐예요? 어디 한번 볼까요? 네. 마무리를 했는데. 아유, 초보자 실력으로는 아주 대단하세요. 그래? 예. 점수로 한 70점 안 나오겠네. 아, 입문하셔도 되겠어요. 앞으로 저희 제주도 하시면서 더 큰 아마 꿈도 있으실 거예요. 난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뭐. 여기가 낙후된 제재소라 시골 마을이고 그래서 이제 재기능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공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좀 다듬고 싶어요. 이 김제는 그런 변신하는 꿈을 가지신 분들이 여럿이 계시구만. 이 동네가 또 그렇다와 그런 듯 모양이에요. 복받은 동네죠. 아, 그러니까요. 네. 예. 복 중에 복이 또 먹는 복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한 김제에 또 하나의 특산품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이 소리 들리십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김제 한우입니다. 이거 고기 굽는 거 보고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라면 이게 이거 고문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겠어. 와, 자, 근데 사장님, 예. 이게 지금 굽고 있는 이 고기가 이게 이름이 뭐예요? 예, 저희 김제 한우인데요. 김제 한우. 예, 저희 김제 한우는 청보리를 먹고 자라서 네.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네. 또 육질이 연할 뿐만 아니라 포화 지방이 적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건강 웰빙 식품입니다. 제가 시식 좀 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예술이구만. 예술이야. 역시 명품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명품인가? 청보리를 먹여서 키운 한우.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 한번 먹으면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걸까요? 야, 완전 녹는구나. 뭐가? 고소한 맛이 나요. 아주 식감을 예. 씹는 것도 살살 연해가지고 싹 같습니다. 청보리 먹지 않은 거하고 네. 청보리 먹는 그 먹은 예. 소하고 예. 비교가 되나요? 자연순환 농법이라고 그러죠. 소에서 배설물이 나오면 네. 그 배설물을 저희 김제 노인이나 밭에 뿌려가지고 밑거름을 써서 청보를 키웁니다. 그 청보를 키워서 그 청보를 소에다 먹이면 그 소는 저희들에게 이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고 다시 배설물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자연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정말 신토불이 축산물이고요. 네. 육질이 아주 연합니다. 이번에는 김제에서 난 기름진 쌀과 건강한 채소 김제 한우가 어우러진 육회 비빔밥입니다. Hey, good looking, how you doing? Hey, good looking, how you doing? Hey, good looking, what you doing? 여기는 주로 우둔쌀을 사용합니다. 아, 여기는 우둔쌀. 예, 예. 야, 이것도 먹으면 새로운데. 우둔쌀 연하고 좋으니까 비빔밥은 자동으로 맛있네. 이 청정 지역에서 좋은 공기 맡으면서 저희들이 살고 있고 또 여기서 키우는 한우도 맑은 공기 먹어가면서 네. 좋은 청보를 먹어가면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 뭐 좋을 수밖에 없죠, 한우.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겠어. 풍요의 땅 김제에는 생명을 일구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농법도 바뀌고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새로운 농법으로 꿈을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어요. 전 전국에 다 딸기밭 많이 지금 수명하고 있는데 여기 처음 달보고 처음 왔어. 다른 데는 몇 동 몇 동 동으로 나눠져 동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동형이기 때문에 통으로 그냥 연동형이 장점이 그겁니다. 장점. 공간의 효율성을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 공간의 효율성을 헛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아, 헛공간이 없다? 네네네. 그런데 그래서. 일반 딸기 농장하고 달라요 보니까 다른 엄청 딱 봐도 다른데? 여기 있는 온습도 모든 관리는 다 컴퓨터가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딸기 생육 상태나 아니면 작업의 편의성이나 아니면 또 품질이 예 난가요? 품질 훨씬 좋습니다. 스마트 농법을 하는 곳이 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게 아 급격한 온습도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마트팜은 ICT 기술을 활용해서 빛과 수분, 양분, 온도 등 적합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는 똑똑한 농장인데요. 기후위기로 날씨 예측이 어려운 요즘 더욱 각광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스마트 농법을 어떻게 처음에 하시려고 하셨어요? 제가 스마트팜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계기는 가장 큰 계기는 제가 네덜란드를 재작년까지 10번을 갔다 왔어요. 10번을 갔다 왔는데 왜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못 할까?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찰나에 예.
이미 교육은 다 받았겠죠. 스마트팜에 관련된 교육은 받았고 또 정부에서 그때 때마침 스마트팜 확산 사업이 생겨버렸어요. 야. 그래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해야 되겠다. 미리미리 준비하셨던 게 아직 금상첨화가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성옥 대표는 이 스마트팜 교육을 통해서 청년 농부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연 200명 이상의 농업인이 이곳에서 꿈을 키운다고 하네요. 이 한 화방에서 지금 이제 그 딸기를 세 개를 뺀 나머지는 다 꽃을 다 따버렸네요. 아주 큰 과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개수를 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화방도 작물 세력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여기도 보면 두 개, 세 개 잘 남기고 젓갈을 잘 한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 찾아보는 자료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진짜 몸소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교육농장에서 교육을 듣는 여러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을 토대로 해서 혼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뭉쳐가지고 다 같이 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고 싶어요. 함께 생명을 일구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된 사람들. 김제 금산면에서 만난 임금옥 대표도 그중 한 명입니다. 결혼과 함께 30년 전 김제로 온 그녀는 꽃농사를 시작하며 인생 2막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잎이 이렇게 보면 윤기가 이렇게 많이 반짝반짝반짝 마치 립글로스 바른 것처럼 그래서 이 품종도 파시오 글로시, 글로시가 붙어 품종 이름에 제가 농사를 짓기 전에 간호학을 전공을 해서 간호사로 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꽃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원예학을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간호와 원예를 함께 조합하는 게 원예 치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재배하는 그 꽃을 가지고 사람들과 체험을 하게 되면 대상자들이 치유가 되는과 동시에 또 농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고요. 오감을 사용해 감각을 일깨우고 심신의 안정을 돕는 원예 치료. 체험객들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유칼립투스 지금 하우스인데요. 이렇게 살짝 비벼주면 훨씬 더 향이 진하게 납니다. 이것은 이제 한약향이 나는데 일단 유칼립투스는 심신이 안정이 되면서 피로가 좀 풀리지면서 특히 뭐 비염에 지금 특효라고 그래요. 사람을 살리고 땅을 살리는 이 일에 이제는 두 딸이 함께 하고 있다니 임금옥씨 아주 든든하겠습니다. 그 원예치유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사회에서 취약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자신감이 없던 그 특수 아이들 같은 경우에들 하다 보니까 나도 이걸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어요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또래에 비해서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냥 일이었고 힘들기만 해서 저도 농업인의 길을 갈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처음 이제 어머니께서 복지원예사로 일을 하시고 계셔서 보조로 내 친구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신나게 소리를 내어줬고 뛰어다녔고 식물에 하나씩 관심을 보이는 눈빛들이 저는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내 마음을 닦고 치유하는 것. 그것이 원예 치료의 목적이겠죠. 임금옥 대표가 뿌린 행복의 씨앗은 멀리 퍼져나가 울창한 숲을 이룰 것입니다. 바구니를 만들 때 좋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좀 안 좋은 일을 겪어서 그래서 그 친구 생각하면서 저도 치유되고 아마 이 친구가 이 꽃다발을 받으면 제 마음을 충분히 알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새로운 꿈을 심습니다. 더 한국형 치유농업, 그래서 어떤 네덜란드의 케어팜, 뭔가 돌보는, 돌봄과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농장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초석이 좀 되고 싶어요. 허허벌판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서는 들꽃처럼 김재는 지난 시절을 맨몸으로 버텨왔습니다. 눈에 띄는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위대한 영웅은 없을지라도 민초들의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마음으로 이 땅과 먹을거리를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김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꿈과 바람은 오늘날 우리 모두를 살찌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조형물 보이시죠? 예, 두 마리의 날쌘 용. 그냥 보기만 해도 힘찬 기상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느껴지세요? 자, 이번 김제 여행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는요, 이번 여행하면서 과거의 아픈 역사와 힘찬 미래, 이 두 가지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슬픈 역사를 딛고 오히려 생명의 원동력으로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김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이번 여행하면서 김제의 에너지를 잔뜩 받고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제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